찬미에스 마리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곳 제대 앞에 벤치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연결된 전 세계에 계시는 젊은이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뉴스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육체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수천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영혼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은 일심동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 체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스페인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소피아 카미사라고 하시는 자매님이십니다. 소피아 카미스는 스페인에서 오신 분이신데, 이분의 신앙 체험을 함께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는 생활, 이기심, 이런 것으로 저는 어떤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하고 남편을 버리기로 했죠. 이혼하기로 했죠. 제가 19살 되었을 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는 순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함께 한 여행이었는데,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당에 어머니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거기에서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모든 자식들을 위해서 초를 하나씩 하나씩 봉헌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약혼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에, 저는 얼른 성 안토니오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만나는 남자랑 결혼하겠어요라고 했죠. 만약에 제 기도를 주신다면 꼭 돌아와서 감사 기도를 드릴게요라고 했죠. 3일 뒤 바르셀로나로 돌아와서 알베르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10일 뒤 알베르토는 결혼하자고 했고, 저희들은 3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행복했고 안정적이었고, 직장, 경제적인 안정, 안락함 등 부족함이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제 친구들이 그렇듯이 바르셀로나라는 대도시에서 매일 흥청거리며 살았어요. 삶 자체를 즐겼던 거죠. 하느님과 상관없는 생활, 내 맘대로의 생활, 내 맘대로의 계획을 세운 생활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는 사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맘대로 즐기면서 살고 싶었어요. 이게 제 결혼 생활이 스타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였고, 결혼 생활에도 제가 군주처럼 굴었습니다. 아이들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아이들 없이 2년이 흘렀고, 저는 상당히 이기적으로 남편 알베르토를 사랑했습니다. 남편 알베르토가 내 사랑의 전적인 대상이 되어야 했고, 그에 대한 소유욕이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2년 뒤에 아이를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6년, 거의 6년이 흘러갔고, 그러다가 드디어 딸이 태어났습니다. 예쁘고 완전했고 귀여웠고 말 그대로 아름다움 자체였습니다. 3년 정도가 지나서 잘생긴 둘째 아들이 태어났죠. 두 아이가 생겼어요. 인생에서 기대했던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위기도 없는 정말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완전히 행복한 사람,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약 8년 정도 행복감에 푹 빠져서 살다가, 글쎄 어떤 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8년인지 9년 뒤부터 저의 어떤 이런 이기심과 하느님 없는 생활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는 다른 사람과의 불륜 관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끝장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알베르토는 결혼 생활을 살리려고 온갖 힘을 다 썼습니다. 알베르토는 정말 저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랑 헤어지는 게 당신의 행복이라면 내가 떠나줄게. 즉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매우 열심한 신자셨습니다. 저의 방탕한 생활, 한 남자의 아내로서 방종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크게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화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바르셀로나에는 어느 한 성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성모상이 있더래요. 바로 메주고리의 성모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당에서 나오시자마자 그 앞에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 성당에서 나오시자마자 메주고리의 순례단 모집 공지를 보셨답니다. 아무 말 없이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저와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시러 이곳 메주고리에 오십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9월이었습니다. 10월에 또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메주거리를 순례하셨고 연거푸 12월도 다른 자식들을 메주거리로 데리고 오셔서 순례를 하셨습니다. 12월 저는 이미 알베르토와 별거에 들어갔고 제가 아이들을 알베르토에게 맡기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베르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헤어지기 전에 여행을 하자. 그런데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는 둘이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조금씩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보자고 결정을 했어요. 얼마가 지나지 않은 몇달 동안 정말 그 생활은 환상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생활 안에는 여전히 하느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위기에 대해서 남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여행을 계속했어요. 밀라노에 머물 때였는데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메주고리의 순례에 초대하고 싶은데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함께 가지 않을래? 좋아요. 저는 이 가족 순례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순례가 아니라 여행이라는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 남편과 두 어린아이,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곳 메주고리에 저는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은 정말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 하느님도 안 계셨고, 성모님의 발현하시든 말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있었습니다. 그 금발머리, 마리아나 발현증인과 함께 있었어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뭐 그냥 그랬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제가 그 자매의 말을 듣고 있었고, 그 무렵에 제 제부를 바라봤어요. 제부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부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저 말은 다 진짜야. 라고 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모든 것은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제 삶과는 무관한 분이라서 그 사람이 성모님을 보든 말든 상관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순간 제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메주고리에로 오면서 친정아버지께서 메주고리에 관한 책, 헤수스 가르시아의 책을 저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메주고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저에게 제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들춰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로 돌아와서 친정아버지가 주신 메주거리에 관한 책을 병원으로 고생하시는 입원 중인 어머니를 둔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그 어머니는 아주 열심한 신자였고, 책도 주면서 저는 메주거리에서 구입한 로사리오도 주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나보다 덜 열심한 너희 어머니께 필요한 것 같아. 어머니께 선물로 드려라고 했죠. 당시 그분은 여전히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9일 뒤 퇴원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거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주거리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저는 제 친정아버지께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그분은 남편과 함께 메주거리에 순례를 가셨습니다. 제가 그분 딸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여행이었고 행복했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메주거리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래요. 하지만 관심도 없었습니다. 9개월 뒤 알리시아라는 자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제게 방에서 미안해라고 하시면서 소피아 씨 맞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군요. 메주고리에 초대하고 싶어 전화를 했어요. 제게 책을 선물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준 책과 로세리오 덕분에 성모님께 감사하러 메주고리에 가고 싶어졌어요. 소피아가 함께 동반해 준다면 최고로 기쁘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리시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주고리에가 인생을 바꿨답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암 환자였고 임종 직전 말기였지만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하러 메주고리에 간 것은 아니었답니다. 이곳에서 임종 준비를 잘할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성모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제게 전화를 하시기 직전 담당 전문의들이 암덩이가 축소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정말 좋아졌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건 메주거리에 돌아온 것이죠. 크리스타나와 함께 돌아온 것이죠. 그때 저는 못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발현 30주년 기념일이었던 6월 25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택시를 타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야외지에 대해서 미사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빨리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친구에게 이런 코멘트를 날렸어요. 그런데 말이야, 메주고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 한 가지는 분명히 놀라워. 진짜 충격적이야. 뭐냐면 사람들이 고해 성사를 받는다는 거지. 글쎄, 사람들이 고해 성사를 받아 고해사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고해 성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성당 밖에 앉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한쪽 귀퉁이에 가서 앉았습니다.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들을 등 뒤로 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앉아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죠. 관심이 없었으니까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통역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크리스티나 미사가 지루하면 음악 들어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는 제 정신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저를 이렇게 세웠고 저는 크리스티나에게 저쪽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다른 쪽으로 가는데 고해 성사에 긴 줄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긴 줄이 없는 고해 사자가 계신 곳 그분 앞에 스페인 국기와 스페인어라는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가서 그분 앞에 앉았죠. 앉은 그 순간 제가 왜 거기에 와서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 신부님께 말씀드린 것이 저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안에 하느님이 부재하셨다는 깨달음과 인식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과거, 제가 지은 죄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통,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고통, 사랑하는 이들이 겪은 고통, 특히 제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 저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 이런 모든 고통이 제 몸과 영혼 전체로 느껴졌고, 그 고통은 너무나 컸어요. 그런 저를 신부님께서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사제인 제가 중재자임을 아시지요? 우리 사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중재자들이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 하느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았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등학교에서 배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아르헨티나 출신 고해 신부님께서 손을 높이 드셔서, 제 머리 위에 얹으시고 단한 말씀만 하셨어요. 자매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자매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끝나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가 사라졌습니다.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제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평화를 느꼈어요.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물론 제가 하느님을 본 것은 아내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품, 포옹, 하느님의 포옹을 받은 거예요. 말로는 마땅한 표현이 없어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낌은 제 내면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그 느낌, 그 놀라운 느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충만함, 절대적인 행복이었습니다. 구원의 신부님. 그 순간, 구원의 신부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단지 신부님께 드린 말씀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라고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남편이 자매님을 용서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네 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님께서 아버지신데 자매님을 용서하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용서받았으니까 가셔서 성체를 영하세요. 그분을 모시세요.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 것, 가장 최고의 영성체 순간, 심지어 천령성체보다 더 멋진 순간이 될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해 성사가 끝났을 때 성체 분배를 왜 신부님들께서 이미 제대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고 영성체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하느님, 고해 성사 중에 나를 포옹하시던 포옹은 제가 성체를 영하면서 3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모두가 이 천국을 느꼈으면 싶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모든 세상이 정말 이러한 경험, 내가 하는 이 경험을 느껴보았으면 싶었어요. 이 느낌은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성체를 영하고 크리스티나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돌아왔습니다. 행복에 빠져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던 크리스티나가 소피아, 무슨 일이야? 크리스티아 대단해. 제 얼굴에 무엇인가 일어나는 얼굴이었고, 제 눈빛이 바뀌어 있더랍니다. 제 시선이 바뀌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크리스티나에게 저는, 나 고해성사를 받았어. 나 같은 사람이 고해를 했다고, 고해성사를 받고 바로 돌아온 거야. 하느님은 존재하셔. 진짜 존재하셔. 고해성사를 받았어. 나를 바라보던 크리스티나는, 그래. 너 지금 괜찮은 거야? 둘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어. 카톨릭 신자는 아니었지만 오프스테이 신부님들이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너희 부모님은 교회 안에서 대단하신 분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고해 성사에 대해서 새삼 운운하는 게 정말 이상하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말했죠. 크리스야, 죄짓지 마. 카톨릭 학교에 다녔고 신앙 속에서 물론 자랐습니다. 20년 넘게 고해 성사를 보지 않았던 거죠. 크리스야, 나 이제야 고해를 했어. 고해를 하지 않았던 내가 고해를 했다는 것은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그토록 행복해하니까 성모님께서는 다른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제 친구와 메주거리의 순례를 함께 하게 될 기회가 왔는데 그때 친정아버지는 메주거리의 순례를 하고 계셨지만 같은 숙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해 성사를 받고 난뒤 길을 가다가 친정아버지와 마주쳤죠. 고해를 했다고 친정 부모님께 자랑할 수도 있었어요. 무척 행복했거든요. 거기를 지나 하느님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현존하십니다. 20년 동안 당신께 등을 돌렸지만 이제부터 당신의 제 인생 안에 계셔주세요. 사랑해요.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래요. 그리고 저는 그분께 물었어요. 하느님, 무엇을 해야 하죠? 가장 큰 선물인 마음의 기도를 찾았어요. 처음으로 저만의 기도책을 구입하고, 저만을 위한 묵주와 저만을 위한 기적메달을 구입했어요. 참 행복했고, 하느님을 순순히 따르고 버리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진심 어린 결정을 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심 어린 결정을 했을 때, 하느님께 비로소 제 삶을 소개해 드렸고, 남편 알베르토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모양처로서 또 심리학자로서 알고 있었던 것은 그런 남편이 얼마 못 참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날이 지나고 이튿날 저는 메주거리에서 가지고 온 성모님 상본을 침실에 모시고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데 알베르토가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묵주기도 중이었고 같이 기도하겠느냐고 하니까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더니 화내지 말고 들어. 당신은 당신 일에나 집중해. 나는 내 시간이 따로 있다고. 그때 저는 성모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모든 것을 모두 모두 당신께 드립니다. 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을게요. 그에게 기도하자는 말도 미사에 가자는 말도 하지 않고 참고 입을 다물도록 노력할게요. 하지만 성모님, 저처럼 남편도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남편이 행복해지게 해달라고 묵주기도를 날마다 드렸어요. 저처럼 행복해지게 해주시라는 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늘 그랬던 것처럼 알베르토는 정확한 사람인데 자꾸 점심시간에 늦는 겁니다. 저는 식사를 하지 않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오후에 낮잠도 자지 않았어요. 수없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참다 못해 그에게 전화를 해서 얼마나 늦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응, 곧 갈게. 도착하고 있어. 라며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왜 늦게 오는 거야? 산책을 좀 하고 있어. 통상 알베르토는 절대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모터를 타거든요. 항상 모든 게 분주하고 빨리빨리인 사람인데. 그래서 물었죠. 왜 걷는데? 응, 묵주기도를 하느라고. 늘상 늦게 집에 돌아오곤 했던 이유는 걸으면서 묵주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그도 기도하기를 바랐고, 그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으면 싶을 때마다 사무실에 가야 한다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랬죠. 8시 30분부터 업무 시작이고 지금은 7시 45분이잖아. 그의 대답은 8시에 미사에 참여해야 해서 그래. 아니, 남편이 날마다 아침 8시 미사에 참여하고 출근한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날마다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날마다 미사에 저는 참여합니다. 드디어 저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의 인생 안에 하느님이 사십니다. 이제서 저희 결혼 생활의 기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 삶의 우선이 된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없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느님께서는 에우제니아와 까밀로라는 두 아이를 더 주셨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4명이 된 거죠. 여섯 식구 모두 함께 묵주기도를 해요. 저는 날마다 기도하지만 항상 이렇게 모두 기도하기를 바래요. 수없이 메주거리에 다시 돌아왔어요. 올 때마다 성모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저를 부르시면 저는 항상 예라고 대답합니다.